예, 어제 화재 발생 지역인데요. 아직까지도 지금 잠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뭐 엄청 추운 가운데 소방 호스도 밸브도 얼고 소방 장비도 얼고 애로점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독가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나 다 이게 끝날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날씨가 뭐 너무 추우니까 우리 소방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많은 애로점을 겪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운 날씨에 소방호수에서 나온 물들이 이렇게 다 전부 다 얼어붙고, 그렇지만 저기 석이 있는 곳은 계속 타고 있어요.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불이 사기가 있는 곳을 좀 집중적으로 구석구석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잔불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제 화재 현장에 다시 나와봤습니다. 아직도 잔불이 많이 있고 계속 소방 대원들이 계속 잔불을 제거하고 중에 있는데요. 날씨가 춥다 보니까 여기 전부 다 얼어붙고 소방 호수들도 밸브들도 얼고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 현장 같습니다. 지금도 시커먼 연기가 저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공장 특성상 여기는 비닐 가방을 만드는 공장이라서 그런지 플라스틱 원료가 공장 안에 구석구석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제품하고 원료들이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그 화재 진압하는데 잔불 정리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방대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